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개복숭아 꽃인데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요즘 한창 피고 있습니다. 산 위에도 자연 벚꽃이 굉장히 화사하게 아주 산에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자연 벚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개복숭아 꽃인데요. 자생으로 나서 이렇게 자란 나무입니다. 개복숭아 꽃도 이렇게 피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수영을 잡아줬는데요. 수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와서 이제 이쪽에는 걸어다니는 길이니까 이렇게 저쪽 언덕 쪽으로 이렇게 수영이 가게 앞쪽을 다 쳐줬는데요. 수영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는 산 개불꽃이 지금도 아주 무성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약간 음지 쪽이라 꽃이 이렇게 이제 피려고 머무르는 아이들이 많고 위 쪽일수록 활짝 펴서 아주 예쁜 모습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무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밑에 하우스가 있고 여기는 주먹나무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정원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계곡 옆쪽이 저쪽에가 이제 이번에 또 새로 만든 이제 정원인데요. 그곳에 이제 바위솔 좀 심으러 가는 중입니다. 가는 길목에 이렇게 굉장히 예쁜 개복숭아 꽃이 피어서 아주 아름다워서 가는 길목에 영상을 담아봅니다. 이거는 앵두인데요. 앵두 꽃은 이제 한참 엊그제만 해도 활짝 펴서 예뻤었는데 요즘 또 한참 졌어요. 이거는 또 화살나무. 굉장히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빗살나무라고도 그러고 화살나무라고도 그러고 그러죠. 가을 되면 굉장히 잎이 아주 새빨간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쪽에 옮겨 심어놨는데 잘 자라줬습니다. 이 나물은 끊어서 해먹는다 그래요. 나물로 굉장히 부드러운데 만져보면 이 부분을 끊어서 이렇게 다 따가지고 나물로 해먹으면 좋다 그럽니다. 건강 이제 자연 이제 음식이죠. 그러니까 나물로 해먹는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해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이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꽃대도 머물어 있네요. 바로 꽃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자잘한 꽃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꽃이 가을 되면 빨간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더 단풍과 열매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더 예쁩니다. 꽃잔디가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위에는 삼색 조팝 이파리가 굉장히 꿀꿀꿀꿀하니 예쁩니다. 여기 있는 조팝나무는 자연으로 이곳에서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컸습니다.
꽃이 이렇게 아기자기하니 예쁩니다. 하얀 순백색으로 너무 꽃이 귀엽고 아주 예쁩니다. 요즘 한참 조팝나무 꽃이 또 많이 폈습니다. 하늘도 맑고요. 꽃도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시원하니 좋은 오후 날씨입니다. 그동안에 우연찮게 여기서 어린아이가 나오더니 그동안 이렇게 많이 커버렸습니다. 몇년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예쁜 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작나무가 벌써 꽃 피려고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곳은 온실하우스 앞에 계곡물이 항상 흐르는 곳인데요. 계곡 옆에 있는 저희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밑에는 갱이눈이 굉장히 예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꽃이 막 아주 굉장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웃고 있는 모습처럼 아이고 사뜻합니다. 아이고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갱이눈이 귀엽습니다. 이곳에는 산딸나무가 이렇게 쭉 심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한 50cm 정도 되는 걸 떼죽나무를 하나 사다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무성했습니다. 계곡 옆으로 아주 초롱초롱 하얗게 종처럼 꽃이 피면은 순백색으로 너무 아름다운 떼죽나무입니다. 떼죽나무가 이곳에 너무 잘 자라요. 그리고 저 이쪽에 있는 나무는 마가목인데요. 아직 열매를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 잎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자색 목련인데요. 저희 집에 목련나무가 이렇게 멋있는 목련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50cm 정도 되는 걸 사다 심었는데요. 몇년 되니까 이렇게 많이 꽃이 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백색 목련을 기르고 싶어서 사다 심었는데 잘안 돼서 자목련이 이곳에는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몇년 됐는데 오래됐는데요. 나무도 굉장히 굵고요.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목련이 어쩌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꽃이 올해는 많이 폈습니다. 이렇게 무성하니 꽃이 많이 피어졌어요, 올해. 추운 곳에서는 자목련이 참잘 되는 것 같아요. 꽃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자목련 꽃입니다. 색깔이 안에는 이렇게 백색이면서 겉에 테두리는 이렇게 자주색이면서 어쩌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주 감탄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이거 보세요. 피려고 이제 머물었어요. 이거는 두 개가 나와 있고 이렇게. 아유,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많은 목련꽃이 아주 피었답니다. 아주 하늘을 찌르듯이 나무가 이렇게 커버렸는데요. 꽃도 이렇게 아주 너무 아름답게 많이 펴줬습니다, 올해. 여기 있는 꽃은 애기똥풀입니다. 애기똥풀 꽃이 벌써 피었어요. 밑에는 보라색 잿꽃이 많이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한 쌍에 무슨 작품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해주고 있어서 영상을 제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제비꽃이 애기똥풀을 감싸고 있습니다.